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 느낌 물씬 나는 이 시럽업 맵을 내기를 해볼 거예요. 너무 요란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에 하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먼저 바탕이 될 시럽 화이트 컬러를 한콧 깔고 30초 큐어 해줍니다. 위에 맵을 올라갈 거니까 붓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바르고 큐어하세요. 맵을 할 컬러 젤 보여드릴게요. 쇼미 쿠잉 제품들이에요. 먼저 오렌지 컬러를 한 귀퉁이에 쓱쓱 느낌 가는 대로 바르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귀퉁이에 파란색을 쓱쓱 발라줍니다. 이 과정에서 먼저 바른 오렌지와 좀 겹치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. 또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핑크빛 컬러를 듬성듬성 찍어줍니다. 그리고 이미 컬러가 발라져 있는 데를 터치터치 살짝씩 쓸어내려서 마블을 만들어줘요. 다른 컬러 젤이 묻었다면 브러쉬를 꼭 닦고 병에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. 파우더를 올릴 거여서 논와이프 탑젤을 원콧 바르고 60초 큐어합니다. 논와이프 탑젤의 종류가 조금 있다면 아트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얇은 탑젤로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대로 큐어할게요. 오로라 파우더 골드 컬러 쓸 거예요.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도 되지만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잘 되니까 전 손으로 하겠습니다. 손에 가루 묻혀서 큐어하고 나온 팁에 문질문질을 계속 반복해줍니다. 사람 손은 이렇게 하다가 큐티클 라인 때문에 잘안 발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뾰족한 툴 이용해서 구석구석 문질러주시면 되세요. 손에 묻은 건 다음 젤 바르기 전에 꼭 지우시고요. 이 상태에서 클리어 젤을 얇게 한콧 깔아줍니다. 탑젤, 베이스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발라놓은 미러 파우더가 망가지지 않는 젤이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그대로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리터 스팽글들을 올려줄 거예요. 육각 형태로 유리필름처럼 얇고 반사되는 각이 예쁜 글리터예요. 핀셋에 탑젤 조금 찍어서 콩콩콩 네, 올려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 않게 기껏 만들어 놓은 마블이 다 덮이지 않게 주의해가며 군데군데 올려서 자리를 잡아주세요.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할게요. 큐어하고 나오면 육각 글리터들이 조금 뾰족뾰족한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. 보통 이런 경우 오버레이하고 탑젤 바르는데 저는 이 볼륨 탑젤 이용해서 한 번만 바르고 끝내겠습니다. 같은 작업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도구잖아요. 이 젤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오버레이랑 탑젤을 기능을 한 번에 지금 할수 있는 용도로 나와서 쓰기가 편합니다. 거기에다가 논와이프 탑젤이어가지고 한번 큐어한 다음에 미경화를 닦을 필요도 없어요. 이대로 큐어할게요. 짜잔! 완성이 되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나요? 손에 한번 올려서 느낌 보여드릴게요. 너무 빨리 끝나서 다른 컬러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밑바탕이 될 화이트 시럽 컬러 원콧하고 30초 큐어해줍니다. 이번엔 쇼미 쿠잉 중 다른 컬러 발라볼게요. 먼저 한쪽 귀퉁이에 노란색 발라주시고
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컬러 바를게요. 초록색을 또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툭툭 찍어주세요. 이 과정에서 노란색 먼저 발라놓은 거에 겹쳐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라색을 듬성듬성 올려주세요. 이렇게 진한 컬러를 마지막에 할 때는 애써 만들어 놓은 노란색과 초록색 마블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살살 컨트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대로 30초 큐어해 주세요. 마블이 약간 덜 예쁜 것 같아서 원코 더 해줄 거예요. 초록색, 우선 많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초록색 컬러를 올리고요. 그 다음에 보라색 컬러도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보라색이 또 너무 진하잖아요. 그러면 또 다시 중간 컬러로 보라색을 터치터치해서 뭉개주시면 됩니다. 보라색 진한 곳, 노란색 진한 곳, 초록색 진한 곳 있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큐어해주세요. 지금 이 상태도 예쁘지만 파우더를 올리면 더 예쁘니까 파우더 바르기 위해서 논와이프 탑젤 한번 얇게 바르고 60초 큐어 해주세요. 이번엔 오로라 파우더 그린 컬러 사용할 거예요. 이번에도 간단하게 손으로 문질문질 하겠습니다. 막 꺼내 나온 이 팁에다가 문질문질 해주세요. 지금 약간 팁이 따뜻하게 돼 있거든요. 막 꺼내서 그런지. 그랬더니 파우더가 더 곱게 잘 문질러지는 것 같아요. 참고해 주시고요. 광 정말 예쁘죠? 지금 이 상태에서 얇게 클리어 젤 한번 바르고 육각 글리터 올리겠습니다. 파우더가 상하지 않는 베이스 젤, 탑 젤,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글리터 올리기 위해서 부착할 용도로 바르는 젤이니까 투명한 컬러의 젤이면 상관없습니다. 여기에 육각 글리터 올릴게요. 자리를 다 잡았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 주세요. 글리터의 뾰족김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오버레이 해야 되지만 오버레이 하지 않고 볼륨 탑 젤 이용해서 한 번만 바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톰하게 바르면서도 점도도 컨트롤하기 편한 편이에요. 이렇게 팁을 돌려가며 뾰족하게 나온 곳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다면 이렇게 컨트롤 한번 해주시면 되고 괜찮다면 그대로 60초 큐어해 주세요. 짜잔!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 컬러도 손에 올려서 느낌 보여드릴게요. 밑에 깔린 마블과 반사되는 오로라 파우더가 예쁘죠? 컬러가 다르면 이렇게 기법이 같은데도 느낌이 확확 다른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
감사합니다.